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213쪽 꼭대기 보면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죠. 우리가 재산세는 합산하는 게 여러 개 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하나는 무순합산,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이것만 합산하는 거야. 여러 개 있을 때 인세죠.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주택 이 재산세 지문에서 합산하는 거는 토지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을 때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전부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입니다. 물세. 여러 개 주택이잖아. 그럼 여러 개 있더라도 기역.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합치면 총세액이 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재산세가 코딱지밖에 안 나와. 합산해야 많이 나오죠. 누진세율하니까. 그리고 항상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나머지는 따로따로 물건 보고 가서야 하는 물세라고요. 그 다음 니은. 1가구가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다.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죠. 항상 세금은 뭐다?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항상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세금을 매긴다. 세대별로 합산하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선박항공기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2번. 요거 별 3개 붙여야 돼. 2번 중과세율.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준세율 했죠? 자, 중과세율로 가는 겁니다. 중과세율.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 안에서. 공장. 우리 배웠잖아. 취득세에서. 신증설. 공장을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대도시든 과밀억제권이든 필요 없어요. 신증설이 나오면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중요한 거는 뭐를 중과하는 거야? 건축물, 토지가 나오면 안 돼요. 건축물을 중과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교육단은 과밀억제권, 취득세랑 똑같잖아.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에 밑줄 그었어요? 과밀억제권 세 번째 줄 에서 공장을 신증설 밑줄 그어요. 공장을 신증설 해당하는 경우 키워드는 뭐를 중과한다? 건축물. 건축물에 밑줄 그어요. 건축물. 그래서 몇 년간 중과한다? 5년간. 항상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공장 신증설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몇 배다? 5배. 100분의 5배. 그럼 여기 보세요. 일반 건축물은 아까 몇 프로야? 0.25. 0.25지? 0.25를 남겨야지. 0.25의 5배는 매년 몇 프로? 1.25%. 1000분의 12.5. 0.25의 5배라고요. 그럼 몇 프로로 매년 중과하겠다? 1.25%. 100분의 500은 5배죠? 그리고 항상 무슨 업종은 제외한다?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해요. 5배는 몇 프로야? 1.25%. 알아들었나요? 그럼 칠판 봐요. 갑돌이가 신증설했다고요. 그럼 5년간 중과세 당하죠? 매년 1.25%. 그래서 3년간 중과세 당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공장 신증설한 거를 매도합니다. 팔아먹었다고요. 3년간 내고. 그럼 을돌이는 중과한다 안 한다? 나머지 2년 남았잖아. 그래서 2년간 어떻게 한다? 중과한다. 법적으로 5년간이니까. 자, 그래서 미니 강의 한번 보라고요. 미니 강의 나와 있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승계취득, 승계취득, 승계취득.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게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이거 이번에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왜 있다예요? 법으로 5년간 중과세액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3년간 중과했다면 승계취득자가 2년간 중과세 당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5배가 되죠. 3배 하면 안 돼요. 토지가 아니라 뭐를 중과한다? 건축물. 토지 건축물 하면 틀려요. 그래서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서라면 틀린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올라가자고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지금까지 강의한 게 표로 정리된 거예요. 중간에 주택만 알면 돼.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위에 주택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요. 별장만 몇 프로? 4%. 이외의 주택은 초과 누진이죠. 0.1에서 0.4. 몇 단계? 4단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과세율 나와있죠. 마지막 한 중과세율 나와있잖아요. 과밀억제권 안에서 공장 신증설. 토지가 아니라 뭐를 중과한다? 건축물.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 그럼 5배는 0이 5의 5배지? 1000분의 12.5. 퍼센트로는 뭐다? 1.25%. 아, 좌우간 쭉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뭐다? 세율 적용. 3번은 세율 적용이죠? 양괄호 1번. 같은 재산에서 둘 이상 세율에 당할 때는 낮은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 자, 그 정도 알고. 자, 근데 여기 뭐가 하나 안 보이네요? 표준세율. 자, 다시 210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지금까지 뭐 배웠나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배웠죠?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잖아. 자, 210페이지 잠깐 가자고요. 1번 표준세율이에요. 210페이지 찾았나요? 210조. 그럼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죠? 세 번째 줄 100분의 50. 항상 50%잖아. 표준세율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대가리에 불가피하다고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불가피할 때. 그리고 마지막 줄. 다만 가감만 세율은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이해를 쓰잖아. 50% 알아들었죠? 그러나 재산세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뭐다? 불가피할 때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러나 재산세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시험장에 가서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재산세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서울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옛날 7년 전인가? 여기 보세요. 강남구청장은 재산세를 내려줬어. 재산세를 내려줬다고 강남구청장은. 그럼 강북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지? 강북구청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강남구청은 재산세를 깎아줬는데 강북은 왜 안 깎아주느냐? 지역 간의 세금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법으로 아예 고쳐버린 거야. 무조건 내리지 말아라. 불가피할 때만. 알아들으시오? 불가피한 내용은 그 내용이고. 자, 다시 가죠. 214. 214. 제일 아래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네. 재산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도시지역분이 들어있는 거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자, 밑에 214페이지 폈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밑줄 그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쭉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칠판 보자고요. 이러한 지역이 있어요.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요. 갑돌이. 갑돌이는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을돌이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일단은 갑돌이, 을돌이는 매년 무슨 세금이 나와? 재산세.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와. 똑같은 재산이라고 가정하면 관할구역이죠? 이렇게 50만 원 똑같이 부과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가. 알아들었나요? 근데 을돌이는 도시지역으로 묶였어. 의회의 의결을 그 도시지역 안에 있다고요. 똑같은 재산이니까 똑같이 나와. 그럼 을돌이 부동산은 뭐다? 도시지역 안에 묶인 지역에 있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개발 등을 통해서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똑같이 내는 게 원칙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내는 거야. 뭐를 낸다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낸다고요. 그럼 이해를 계산하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재산세는 토탈 을돌이는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70만 원. 이 얘기예요. 용어만 알면 돼. 구체적인 건 안 물어봐.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꼭대기. 일의세액과 이의세액을 합산하여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가. 일이 뭐다? 오리지널 재산세야. 2번은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2번이 뭐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 찍혀? 70만 원 찍힌다고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혼자 떠든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안 돼도 이렇게 물어볼 때는 된다 그래야 돼요. 억지네요. 억지. 이해는 됐죠? 구체적인 건 안 물어봐.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그 다음 216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가징수 다 끝났네. 자, 부가징수. 자, 1번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6하나에 6하나 5하나 하면 틀려.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온다. 우리는 납기네. 납부하면 되죠? 이 납기는 별 3개 붙여야 돼요. 납기 토지는 9월달에 날라와. 9월 16일부터 말일. 건축물은 빨리 날라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러나 주택은 합쳐서 계산했죠?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와.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토지분 건물부로 안 나와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무조건 이렇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얼마 이하? 10만원 이하의 밑줄 그어. 10만원 초과가 아니요.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오죠? 빨리 날라와요? 늦게 날라와? 빨리. 7월달 16일에서부터 말일. 빨리 날라온다고요. 그럼 칠판 봐요. 토지는 9월달이죠? 9월 16일에서부터 9월 말일. 그 다음 건물은 7월 16일에서부터 7월 말일.
단주택이라면 주택이라면 얼마?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예요. 얼마 이하는? 1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날라오고. 그럼 10만 원 초과는 2분의 1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10만 원 이한지 초과인지 달라져요. 초과는 절반 절반.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날라오고 참고사.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기분 재산세라 그래. 정기적으로 날라오잖아. 매년. 정기분 재산세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정기분은 매년 날라오죠? 정기분 반대가 뭐야? 수시분. 수시로도 날라올 수 있어. 수시분은 납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니 강의가 수시분이에요.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누락의 밑줄 그어. 누락 빠뜨렸잖아. 누락 정기분을 빠뜨려. 위법이 뭐예요? 조세 포탈. 불법적으로 세금을 띄어먹었지. 위법.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조세 포탈. 이럴 때는 키워드는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있다 이렇게.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없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있다. 자, 그 다음 그림 나왔네. 자,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근데 위에 숫자를 다 고쳐 있잖아. 책이 오른쪽은 7월 7일 하면 안 되잖아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쳐. 다 고쳐 있죠. 안 고쳐 있는 사람은 이번 시험에 열심히 해야 돼요. 고쳐 있는 사람은 대부분에 합격하고 가까워져. 고쳤어요? 왜 앞에 거를 고치는 거야? 뒤에 거를 고쳐야지. 자, 그 다음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야. 자, 건물부는 7월이에요. 토지가 9월이라고요. 근데 화살표 얼마 이하?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간다.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따라다니지? 전부 뭐다? 소재지야. 소재지. 항상 선박 항공기도 소재지인데 참고사항이죠? 1번, 2번, 3번만 시험에 나와. 근데 소재지 해놓고 뒤에도 잘 봐야 돼. 뒤에가 있을 때는 누가 걷어가는 거야? 시, 군,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특광도 하면 안 돼요. 재산세는 소재지 엔드 뭐다? 시군구가 맞는 거죠? 특광도 하면 틀린다고요. 자, 넘어가죠. 징수 방법. 보통 징수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 다음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이 부가 징수에서 숫자가 5일 아니면 10일이에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야? 과세권자.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죠? 절대로 뒤바뀌지 말자. 이렇게 5일 고지서 구청장이 날리잖아. 과세권자.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예요. 그래서 오후 고지서 날라왔네. 5일 열받아서 날릴 일이 없죠. 5일이야 오후 고지서 날라왔네. 왜 해필이면 5일일까요? 왜 법에서 5일이라고 정했을까요? 자, 칠판 봐야죠. 고지서가 구청에서 떠나지? 그럼 전국 어디에든 대부분 5일 안에 다 고지서가 도착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5일이라는 숫자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지서 날라왔네. 세금 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4번. 소액징수 면제. 자, 소액징수는 고지서 1매당 2,000원. 밑줄 그어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돼요. 2,000원 미만은 고지서를 안 보내. 징수비를 절감하겠다. 왜 2,000원 미만이에요? 여기 보세요. 고지서 하나 만드는데 1,000원 이상 들어가요. 우표값도 들어가지?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1,000원이야. 고지서 안 날라요. 2,000원 미만. 이하 그러면 틀려요. 2,000원부터면 보냅니다. 이하 그러면 2,000원 미만. 알아들었나요? 이게 없다면 틀린 지문이야. 이게 없으면 뭐다? 이하가 돼서 틀린 거요. 기억이 안 날 때는 미소야. 소. 소액 징수 면제.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3 보이면 안 돼. 2 보이잖아. 2. 2. 2. 액이 나오고. 자, 그 다음 2번. 양괄호 2번 별 3개 붙여 이거. 양괄호 2번 별 3개.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시작. 자, 원칙은 뭐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압류가 들어가려 보니까 후순위가 돼버린 거야. 딱 보니까 이미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럼 후순위가 되면 세금 못 받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까 다 설명했죠? 그 다음 납세무자 신고의무. 양괄호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 미출금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절대로 사유 발생이라면 틀려. 10일 이내에 소재제를 관한한 지자체 장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를 갖추어 미출금 신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신고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월 10일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이게 뭔 뜻이냐. 칠판 주목하세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죠.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여기 봐.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도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죠? 등기를 안 해가잖아. 그럼 등기를 안 해가니까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잖아. 매수자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면 이에게 날리겠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신고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그래서 박스 1번만 알면 돼요. 박스 1번 나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소유권 변동, 변동 사유에 미출금. 등기 안 됐지? 등기 안 되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에게 날라오지?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이거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실상 소유자면 안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매도자가. 이해되십니까?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안 하면, 잘도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왜 신고하는 거야? 사실상 주인을 파악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 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 오른쪽.
직권조사 등재 등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할 수 있다. 밑줄 그으라고요.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시험장에 가면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잖아요. 토지대장 등에 등재할 수 있다. 진짜 주인을.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 다음 6번. 이거는 개정 예정이에요. 아직도 통과 안 됐어. 자, 칠판 봐요. 뭐만 알면 돼. 이거는 개정 될 예정이므로 재산세도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고요. 책대로 가면 안 돼요. 개정 예정이니까. 여기 봐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올라갈 수도 있죠.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올라간 대로 과세하면 안 되잖아. 알아들었나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과세를 안 하고 세부담 상한까지만 징수하는 거야. 왜? 올라간 대로 과세하면 세금 폭탄이지?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므로 세부담 상한선까지만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배워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재산세는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물납. 그리고 분할 납부는 뭐다? 별 3개. 반드시 알아야 돼. 물납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볼까요?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납, 분납. 물납이 되면 분납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재산이니까 재산세만 물납 또는 분납할 수 있다. 틀려. 도시지역분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충족돼야죠. 요건 칠판 봐. 일단은 기준이 얼마 넘어갈 때, 일단 숫자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뭐다? 초과. 1,000만 원까지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기준이 얼마야? 분할 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초과 1,000만 원까지는 안 돼. 1,000만 1원부터 이상하면 틀려. 그리고 밑줄 그어야지. 1,000만 원 초과 나와 있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 그어야지. 관할 구역 있는 것만 받아줘. 관할 구역 아래 있는 뭐만 받아준다? 부동산만. 인천광역시는 구청장이 징수하지? 구청장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받아준다고요. 울릉도 부동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는 거야.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두 번째 줄도 못 찾아? 제가 5월 달부터는 잔소리 안 할게. 알아들었나요? 6명 중에 나 저만 잔소리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일찍 나와라. 책가방 싸라. 싫다. 나도 잔소리 안 할래. 자,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 2번. 물납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신청하고 허가. 여기 봐요. 왜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여기 칠판 주먹.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 받아야죠.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잖아. 뭐 저당권이 설정됐다든가. 또는 여기 보세요. 재산세가 2천이야. 2천. 근데 물납을 200억짜리 해. 그럼 차액 돌려줘야지. 지자체 돈이 없잖아. 그런 거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파악하는 기간을 주는 거야. 10일
전까지 5일 하면 안 돼요. 허가 여부는 과세권자가 하는 거지 5일 이렇게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 11, 5일. 그래서 물납은 딱 다섯 가지만 알면 답을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다섯 개. 평가해야지 이제. 당연히 평가해야지.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오른쪽. 아, 제일 밑에 왼쪽. 물납부동산의 평가 나와 있잖아. 평가 나와 있어요. 자, 평가는 언제 하는 거야? 6월 1일 현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이게 법조문이에요. 절대 시가 표준에 가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뭐다? 공시가격 이런 애들을 시가로 본다. 이게 법규정이에요. 그래서 법은 뭐다? 시가로 평가한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럼 시가는 어떤 애들이냐? 이게 시행령 규정이에요. 시행령에는 공시가격 등등등 이런 애를 시가로 뭐다 본다. 이렇게. 자, 6월 1일 현재가 나오면 뭐라고 답해야 돼? 시가로 평가한다. 납세무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높은 가액. 시가 표준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1일 현재야. 12월 말 현재 그러면 틀려. 6월 1일 현재 시가. 12월 말 현재 하면 틀려. 시가로 한다. 2번 시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쭉 이런 거를 다 시가로 본다는 얘기야. 이거는 심화 강의 때 들어간다고요. 평가라고 나오면 두 글자가 나와야 돼. 옆에 시가.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 평가 알아들었죠? 물납부동산의 평가를 물어볼 때는 시가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제일 아래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간단하잖아. 밑에 얼마? 500만원 초과. 그리고 항상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이야? 45일. 2개월 하면 안 돼요. 45일.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나요? 2번.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세액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넘어가죠. 그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꼭대기 나와 있네요.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기준이 옆으로 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1000만원 초과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절반 절반이에요.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봐. 여기 봐요. 1번은 기준이 바로 옆에 오는 거야. 이하일 때. 그럼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번, 2번 지문이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아직 이하일 때, 초과일 때 다르잖아. 뒤에 지문이. 자, 여기 봐. 기준이 얼마야? 500만원 초과해서 1000만원 이하. 그럴 때는 기준이 그대로 와.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절반이에요. 자, 700이다. 그럼 700이면 500 초과해서 1000만원 이하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00. 이게 사례 문제야. 기준을 물어볼 때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차감한 금액이지? 200. 사례야 이게. 자, 그 다음 1500이다. 1500 초과지? 그럼 얼마야? 750이야. 이렇게 사례. 기준을 물어보는지 사례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이럴 때는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200을 분납하고 이때는 최소 절반 절반. 멋담시 갑자기 심각해진 거야. 1000만원 이하면 기준이 옆에 온다는데. 어?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차감한 금액, 그 다음 초과일 때는 50% 이하.
뒤바뀌면 안 돼. 사례. 이게 사례야, 사례. 700일 때는 200. 1500일 때는 750. 45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다음 8번 가상금.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나왔다. 제일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잖아. 이렇게 가끔가다 제일 잘하는 것도 나와요. 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납기내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상금. 항상 가상금은 일반 가상금과 중과상금이 있죠? 그럼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부터? 3%. 그래서 100분의 3의 밑줄 긋고. 그래서 고지서를 보면 납기내 납기 후로 나눠진다고요. 3% 붙는 거야, 3기임? 그러나 중과상금은 몇 프로부터? 1.2%. 몇 개월? 60월. 이렇게. 1000분의 12. 나와 있나요? 1000분의 12. 그럼 몇 개월을 초과못 한다? 세 번째 줄, 60개월. 60개월은 몇 년이에요? 5년.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야? 최대 적용률은? 에? 연체 이자가 최대 72%. 일반 가상금은 3%지? 그럼 합치면 총 적용률은, 연체 이자는 75%까지 못 붙이는 거야. 법상. 세 가지를 잘 봐. 일반 가상금은 3%, 중과 상금은 1.2%, 최대 적용률은 72, 그러나 총 적용률은 75. 연체 이자가. 왜 5년이야, 이거? 왜 5년이냐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도 5년이야. 그럼 연체 이자도 5년까지만 붙여. 무한대로 붙일 수 있다 없다? 끝까지 못 붙여. 그러면 끝까지 붙이면 어떤 불상사가 나와?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져. 그럼 지자체가 졸지에 뭐다? 사채업자로 전락을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사채업자에 걸리면 신체도 포기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죠? 남자든 여자든 걸리면 포기각서를 써야 돼. 신체. 그 사채는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야.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 그러나 국세는 얼마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안 붙어요. 30만 원 미만 나왔잖아. 이하라 그러면 안 돼요. 미만. 이번에. 그러나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일명 뻐꾸기라 그랬잖아. 뻐꾸가 미안해 미만이라고. 삼재끼였구나. 미만 알아들었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거의 전본다 그랬잖아. 정치인들 말로가 안 좋잖아. 그래서 점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보면 인생이 말로가 안 좋대. 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내력으로서, 노력으로도 극복을 해야죠. 그죠? 그 사람 죽은 분 봐. 점 보러 가서 죽었잖아. 갔다 와서. 점쟁이가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살고 싶었는데. 점 보러 갔다 왔어요. 그분 죽기 전에.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죽어버리잖아. 점종에 의존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점을 안 봐. 내 자신을 믿어. 근데 우리 장모 하여간 심심하면 점쟁이가, 그 점쟁이 지금 치매 걸려버렸잖아. 점 좋아하다가. 당신 치매 걸린다니까 진짜 걸린 거야. 안타까워 죽겠어. 자식들 사위들 용돈 주면 점쟁이 집 앞에다 다 바쳐. 참 안타깝더라고요. 점에 취해갖고. 공부할 때는 절대 점 보지 말아요. 재수없어요. 분명히 여기 본 사람이 있을 거야. 딱 이마에 점 딱 써 있어. 저기 뒤에 앉은 여자 분명히 점 봤어. 야, 점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죠?
참고로 이렇게 봐야지 거기에 몰두하면 인생이 문드러진다고요. 그래서 합격자 대부분도 점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 합격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래. 충청도는 점을 좋아하니까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9번 부가세와 변기세. 부가세와 변기세잖아.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봐요.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처음에 뭐가 찍혀있어? 자, 칠판 봐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도시 지역분을 포함해서 찍혀있겠지? 도시지역분. 그리고 뭐가 찍혀있어? 지방교육세 20%가 찍혀있죠?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 이렇게 해주겠다. 이걸 그래서 총 요거를 은행에 갖다 내는 거예요. 재산세 속에는 뭐도 들어올 수 있다? 도시지역분. 응? 그 이거를 무조건 20%가 붙지? 20%.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붙는 부가세. 그 다음 요에는 무조건이 아니죠? 변기고지하는 변기세. 이렇게. 그 얘기에요, 꼭대기가. 납세의무자. 1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무조건 뭐를 같이 낸다? 지방개혁세. 그리고 납부세액은 재산세 몇 프로가 붙는다? 100분의 20.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개혁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때는 그에 대한 지방개혁세를 함께 부과하죠? 함께 부과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변기세는 뭐다? 특정 부동산이잖아. 지역자원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실세 딱 밑줄 긋고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 같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틀려. 납기가 같을 때만 반드시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납기가 다르면 따로 보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실세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길 가다 가면 불나면 뭐가 달려가? 불나면 소방차가 달려가지? 그럼 소방차는 그 지역에서 불났을 때 달려가는 거야. 소방... 대전에 불났지? 불났을 때 달려가는 거야. 서산에 불나면 달려가 안 달려가? 안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불났을 때 그 지역에서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이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실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와 요에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뭐라고 배웠어요? 목적세야. 목적세인 동시에 부가세이며 변기세도 있다고요. 아,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원에만 사용하지? 목적세잖아. 특정 지역에 불날 때만 사용하지? 목적세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적어. 불 끄는 세금. 불 끄는 세금이야. 옛날에 이해를 소방 공동시설세라고 그래서 옛날에 소방 공동시설세가 이 용어로 바뀌었다고요. 2년 전에. 옛날에는 재미있었어. 소방 공동시설세. 글씨를 잘못 읽으면 서방이 공동이야.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자, 그 다음 248쪽으로 가자고요.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까지 해요. 알아들었나요? 네. 종부세는 쉬워. 종합부동산세까지 한다고요. 지금 우리 쉬는 시간 두 번 쉬었어요? 한 번 쉬었어요? 그럼 딱 30분만 하고 끝내자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렇지.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죠? 조금 쉬었다 합니다. 30분이면 끝나요, 종부세는.